MBC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립 70주년 화승배 전국 볼링대회 부산시장 백클럽 대항 4인조 이제 최종 결승전 오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연 킴스 볼링장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김경희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4위가 탄생을 했고 그 4위가 이제 오늘 최종 결승전 토너먼트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최강 클럽이 결정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4인조 최종 결승전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 지난 시간 우여곡절 끝에 최종 4위로 진출한 와우 클럽을 오늘 다시 한번 만날 텐데요. 네. 개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팀워크와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단체전 경기인 만큼 네. 선수들의 화이팅 넘치는 경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으로 함께 가실까요? 자, 네 팀이 맞붙게 됩니다. 참,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스타, 와우. 자, 먼저 함께 하실 경기는 스타와 와우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준결승 3위로 올라온 스타클럽. 자, 지금 파란색 유니폼에 윤하준, 김건아, 강경화, 정성훈 선수 스타를 대표해서 나왔고요. 자, 이에 맞서는 지난주 신승을 한 그리고 4위를 결정지은 준결승 4위에 빛나는 와우 클럽입니다. 손재현, 정성준, 강수현, 이성민 선수가 파이팅을 외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심판에는 부산볼링협회 하경호 이사께서 또 수고를 해주시고요. 자, 스타클럽의 윤하준 선수부터 1프레임 첫 투구에 나서게 됩니다. 윤하준 선수 186cm에 11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인데요. 일단 굉장히 좀 하드웨어가 좋습니다. 네. 자, 스타클럽의 스타볼링센터에 소속된 클럽입니다. 동아대학교 볼링 동아리 회장을 또 맡고 있어요. 맞습니다. 클럽의 막내이면서 네. 1프레임 첫 투구에서 과연 어떤 투구를 보여줄지. 자, 멀찌감치 떨고 넣고 13번. 그냥 1번을 두들기고 들어갔어요. 3번과 6번이 남습니다. 네, 마지막 지금 피니시 자세를 굉장히 높게 잡고 볼을 멀리 밀어주는 동작을 만들었는데요. 네네. 지금 원쓰리 쪽으로 정확하게 공략이 되지 못하고 좀 두껍게 진입된 상황입니다. 네, 자, 3번과 6번 두 핀을 잡기 위해 두 번째 투구에 나서게 되는 스타의 윤하준 선수입니다. 자, 윤하준 선수. 일단 1프레임 첫 투구는 늘 참 부담스러워요. 맞습니다. 특히나 4인조전에서는 말이죠. 그렇죠. 자, 멀찌감치 떨궜고 두 핀 잡아냈습니다. 자, 스타클럽의 윤하준 선수의 1프레임 첫 투구, 두 번째 투구 함께 하셨습니다. 와우클럽의 손재현 선수 준비하는군요. 173cm에 33년의 구력을 자랑합니다.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 와우클럽의 손재현 선수 1프레임 첫 투구 함께 하시죠. 네, 아주 편안한 어프로치 동작이 인상적이었던 손재현 선수였는데요. 네, 자, 삼성볼링장 소속의 클럽. 아, 13번 제대로 두드리긴 했는데 10번 핀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진입됐는데 왜 10번 핀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분명히 가지실 텐데요. 지금 예. 마지막 임팩트 되는 부분에서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약하게 들어간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 핀이 떨어지면서 10번 핀을 쳐주지 못하고 그냥 우측으로 떨어지는 핀 액션이 만들어졌어요. 네, 자, 10번 핀 잡으러 가죠. 자, 정리가 됐습니다. 와우클럽의 손재현 선수 1프레임 첫 번째, 두 번째 투구. 자, 일단 양 팀 모두 스페어로 시작을 하는군요. 네. 이 프레임 스타에서는 김건아 선수가 나서게 됩니다. 172cm에 7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 김건아 선수. 취미 생활로 시작해서 즐겁게 스트레스를 푸는 재미로 볼링을 치고 있습니다. 자, 본인의 소개를 해줬고요. 자,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1-3을 향해 아하. 자, 초반에 약간 지금 스타클럽 선수들이 좀 긴장을 해서일까요? 네, 지금 안쪽으로 계속 꽂히는 샷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긴장했을 때 이제 당기는 스윙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하게 이제 자신의 라인을 빠르게 찾아줘야 됩니다. 네. 이 프레임 두 번째 투구 김건아. 자, 무더기 핀 오른쪽 네 핀 잡으러 들어갑니다. 잘 알죠. 그렇죠. 자, 와우클럽의 강수연 선수 164cm에 7년의 구력. 오! 오! 자, 오히려 스트라이크 안 된 게 좀 어색할 정도로 아주 좋은 코스로 잘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원스리로 정확하게 진입을 시키면서 이제 10핀을 남겼는데요. 네, 강수연 네. 선수 지난 시간에도 지금 경기 후반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팀에게 이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도움을 충분히 준 선수거든요. 예, 오늘도 예. 네,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예. 그렇죠. 자, 10번 그렇죠. 핀 잡았죠. 자, 와우 클럽은 굉장히 사이좋게 나인스페어 현재까지 세 선수 모두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자, 이제 4프레임으로 넘어갑니다. 스타클럽에 정성훈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173cm에 20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한 선수인데요. 자, 정성훈 선수 4프레임 첫 투구 아웃스트라이크. 자, 이제 스트라이크. 자, 이전에 강경화 선수가 조금 핀 미스하면서 부진했는데 스트라이크로 동료의 좀 실수를 만회합니다. 맞습니다. 정성훈 선수 아주 야무지게 마지막에 스윙을 걷어 올리는 선수인데요. 네. 항상 어떻게 보면 믿고 보는, 없는 라인도 찾아내는 그런 네, 선수인 이미지가 강해요. 네네. 와우의 이성민 선수. 자, 이성민 선수는 177cm에 6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 가장 핫한 투핸드 예, 선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그렇죠,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하면 스트라이크를 만드는지를 너무 잘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전 우승 이후에 그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렇죠. 파이팅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아주 유쾌하고 좋은, 재밌는 또 그런 선수 같아요. 네네. 네. 자, 예, 이미 본인에게 카메라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이제는 방송도 압니다. 자, 5프레임에 와우클럽의 손재현 선수가 먼저 출전을 하는데요. 왼쪽 레인에서 스트라이크! 살짝 빨랐는데 오히려 그게 그렇죠. 더 핀을 잘 밀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엄지가 살짝 빨리 빠지면서 약간 흐른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네. 네. 얇은 게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 얇게라도 지금 헤드핀에 걸렸기 때문에 네. 스트라이크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더블이 됐고요. 와우클럽, 스타클럽 이제 김건아 선수가 나서게 됩니다. 스타클럽의 김건아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치면 좀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따라갈 수 있어요. 네. 자, 갑니다. 스트라이크! 터키! 우와, 윤하준 선수, 김건아 선수. 이제 두 선수는 한 번씩의 샷이 더 남아있습니다. 아주 그렇죠. 중요한 라인 템프레임인데요. 마음가짐을 좀 다시 한번 다잡으면서 좀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1, 3번을 뭐 완벽하게 꿰뚫었습니다. 그렇죠. 위쪽 라인에서 아주 반듯하게 라인 설정을 해서 네네. 퍼펙트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와우의 강수연 선수죠. 자, 이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쳐낼 수 있을지. 지금 이제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기분 좋은 스트라이크 터졌습니다. 뭐 강력하진 않지만 아주 코스가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갔네요. 맞습니다. 지금 충분히 이제 자신 있게 스윙을 해줬는데 아, 살짝 미끄러지긴 했네요. 네네. 하지만 원쓰리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죠. 네네. 스타의 정성훈. 오, 또 가요. 아. 오. 자, 멈추긴 했습니다만 비교적 손쉬운 스페어를 남겼습니다. 네, 지금 와우클럽 입장에서는 다행이에요. 지금 스트라이크 멈춰준 게 네네. 아주 다행인 상황이고요. 자, 8프레임 두 번째 투구 한 핀을 잡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정성훈 선수. 자, 멀찌감치 10번 핀 잡았습니다. 아, 정성훈 선수와 윤하준 선수, 누가 멀리던지나. 네네, 그렇죠. 자, 와우클럽에 손재현 선수가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스트라이크 하나 넣지 않으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네. 와우의 손재현, 오른쪽 레인, 아, 왼쪽으로 살짝 꺾어 들어가는데 아홉 개의 핀. 핀차가 조금 나기는 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포기할 정도는 아닌데 약간 힘이 빠진 듯한 느낌이 네, 너무 있어요. 너무 얇게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와, 이거 무더기 핀 남는 거 아니야? 네, 네. 했는데 한 핀만을 남겼습니다. 굿 프레임. 손재현 한 핀 잡았죠?
자, 스타클럽에 이제 김건아 선수가 나서게 되는데 와우클럽도 좀 조마조마합니다. 네. 자, 10프레임에 나서는 김건아, 이 선수의 역할이 중요해요. 여기서 스트라이크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네. 됐어! 이야, 이렇게 극적으로 스트라이크 내도 되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점수가 210대 이상으로 이제 고정이 되면서 네, 와우클럽이 따라올 수 없는 그렇죠. 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야, 저게 서냐 쓰러지느냐 크게 걸렸는데 결국 쓰러뜨렸습니다. 자, 10프레임 김건아 두 번째 투구. 자, 1-3번 향하죠. 이제 뭐 스트라이크 쉽게 납니다. 자, 완전히 쐐기를 박는. 자, 스타클럽이 어떻게 보면 3프레임에서 강경화 선수 핏미스 하면서 조금 불리했는데 네. 결국은 뭐 나머지 선수들이 스트라이크 하나씩 다 쳐내면서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극복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화이팅 해주면서 네. 응원해주는 저희 커요. 그 모습이 네. 네. 너무 보기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모습에 지금 힘을 많이 낸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네, 자, 10프레임 마지막 투구. 오, 7핀. 자, 이렇게 해서 218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싱글벙글 지금 스타클럽은 뭐 다음 라운드 진출을 결정지었기 때문에 말이죠. 네. 와우클럽, 아,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정성준 선수. 네. 아. 자, 10프레임 마지막 투구자. 스트라이크. 이럴 땐 또 스트라이크가 잘 터집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성준 선수가 좀 힘들게 어떻게 보면 저번 시간부터 지금 이번 시간까지 끌고 가고 있거든요. 네네. 마지막 투구에서야 어떻게 보면 감을 잡은 느낌, 그러니까. 편안하게 투구를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승부 결정 나면 스트라이크 그렇게 안 나오다가도 막 터져요. 맞아요. 예. 그만큼 이제 편하게 투구를 한다는 그렇죠. 네, 그런 거겠죠. 10프레임 두 번째 투구. 자. 더블이지 않을까. 예, 그렇죠. 스트라이크 편안합니다. 네. 네, 그래도 동료들은 박수를 치면서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스트라이크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뭐 승패를 떠나서 네. 예. 자, 정성준 선수 이제 3, 4위 1라운드 경기 최종 결승전 마지막 투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0프레임 마지막 투구. 스트라이크. 그렇죠. 205점. 자, 이렇게 해서 창립 70주년 화승배 전국 볼링 대회 부산시장배 클럽 대항 4인조 최종 결승전 1라운드 첫 번째 경기 스타클럽이 와우클럽을 218대 205로 누르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창립 70주년 화승배 전국 볼링대회 부산시장배 클럽대항 4인조 최종 결승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준결승 2위로 올라온 사람과 사람들 그리고 스타의 맞대결인데요. 자, 약간 하얀색에 빨간색이 잘 어울립니다. 사람과 사람들 김현수, 황동환, 장성덕, 이경석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스타입니다. 아, 이전 경기에서 뭐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죠. 윤하준, 김건아, 강경화 그리고 정성훈 선수. 자, 기분 좋은 파이팅을 외쳐줬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과 사람들의 김현수 선수부터 1프레임 첫 투구에 나서게 됩니다. 김현수 선수 170cm에 27년의 구력을 자랑하고요.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합니다. 자, 사람과 사람들은 대현 킴스 볼링장 바로 지금 이 경기가 펼쳐지는 볼링장 소속의 클럽입니다. 네. 김현수 1프레임 첫 투구. 오. 오! 자, 오히려 약간 왼쪽으로 쓸려 들어갔는데 행운의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던지자마자 빠르게 왼쪽으로 휘거든요. 김현수 선수가 위쪽 라인을 아주 잘 쓰는 선수인데 아, 지금 레인이 빠르게 돈다 이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자, 어쨌든 스트라이크 기분 좋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사람과 사람들의 김현수 선수. 자, 그리고 스타클럽의 윤하준 선수.
클럽의 막내인데 오늘 1번 주자로 나와서 아주 재밌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멀리 던집니다. 그렇죠. 예. 자, 윤하준 선수 과연 1프레임 첫 수구 어떤 결과? 힘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핀까지 던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예. 정도로. 네. 마지막에 그냥 살짝 바닥에 굴리는 정도? 예. 거의 뭐 잡아채서 한참을 멀리 날아가서 맞습니다. 예, 굴러갑니다. 그 다음에 윤하준 선수였고요. 사람과 사람들의 황동환 선수가 이제 2프레임 첫 투구를 준비합니다. 황동환 선수 178cm에 25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입니다. 황동환. 자, 과연 사람과 사람들. 일단 첫 번째 주에 김현수 선수 스트라이크 마련했거든요. 자, 두 번째 주자 황동환은 역시 와우. 스트라이크. 이 스트라이크의 대결인데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 황동환 선수가 속해 있는 사람과 사람들 클럽은 네 명의 선수가 구력이 아주 길어요. 예. 긴 시간 동안 함께 이제 클럽 생활을 하면서 예, 이제 실력을 예. 다진 이런 클럽인데요. 유일하게 지금 대형 킴스 무링장 이곳에 클럽을 두고 있는 예. 네, 그런 클럽입니다. 김현수 선수만 27년, 네. 나머지는 25년이죠. 맞습니다. 와. 자, 스타클럽의 김건아 선수 준비를 합니다. 선수 7년의 구력. 축하해요. 장군멍군 이제 더블 양팀 과연 어떤 클럽에서 스트라이크 행진이 멈출지 그리고 어떤 클럽은 스트라이크 행진을 계속 이어갈지. 맞습니다. 이제 승리에 점점 다가오면서 선수들이 조금 더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네. 자, 김건아 선수였고요. 장성덕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3프레임. 162cm에 25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 장성덕 선수의 1프레임, 3프레임 첫 투구. 와, 정말 뭔가 좀 스르르르 가는데 꽝 하는. 자, 3프레임까지 터키. 맞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지금 3명의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쳐내면서 빠르게 터키를 만들어내는 네. 사람과 사람들 클럽입니다. 자, 과연 어떤 클럽의 스트라이크 행진을 먼저 멈출지. 자, 스타클럽의 강경화 선수입니다. 자, 강경화 선수는 스타볼링장 강습 그리고 영업부 근무하면서 클럽 활동 아주 즐겁게 하고 있다고. 자, 일단 빨랐는데요. 갔는데요. 자, 먼저 스타클럽이 멈춥니다. 스트라이크 행진은. 아, 원쓰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액션을 한번 취해봤습니다. 예, 예. 하지만 지금 아쉽게 사이드에 10번 핀은 빼지를 못했어요. 3프레임, 두 번째 투구. 오, 가야죠. 그렇죠. 예. 자, 스타클럽의 강경화 선수 나이스 페어. 분위기가 참 좋아요. 네, 스타클럽은 뭐 네, 그렇게 뭐 네. 실수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스트라이크 행진을 멈춘 거지. 자, 이경석 선수입니다. 172cm에 25년의 구역. 스트라이크! 포메거! 와, 나오는 선수 족족 다 스트라이크입니다. 맞습니다. 사람과 사람들 무시무시합니다. 김홍기가 워낙 탄탄하고 또 자신만의 스타일이 확고한 선수들이에요. 아, 네네. 오랜 시간 동안 또 같이 볼링을 즐기면서 많은 또 성적을 냈던 또 그런 클럽이거든요. 예예. 예. 거기다가 오늘 여기 대형 킴스 볼링장에 그렇죠. 홈을 두고 있는 또 유일한 클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점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투구를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타클럽의 정성훈 선수 다시 또 스트라이크 시동을 걸 수 있을까요? 자, 정성훈 선수. 자, 팀 내에서 가장 구력이 오래된 선수다라는 말씀 느끼셨겠죠? 굉장히 많은 이제 중략지를 강하게 걸어 올려주면서 굉장히 많은 회전을 만들어내는 선수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회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스리로 들어갔을 적에 핀 액션이 지금 많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스트라이크 네. 확률도 아주 높고 많은 선수입니다. 자, 다섯 개째 스트라이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갑니다. 자, 오히려
자, 여기서 스트라이크 행진 멈췄는데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맞습니다. 9개의 핀을 쓰러뜨렸어요. 김현수 선수 위쪽 라인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른 볼 스피드로 많은 핀 액션을 일으키면서 점수를 쳐내는 선수인데요. 이번 네. 대회 4인조 경기에서 김현수 선수가 에버리지 230점을 치면서 좀 가장 높은 점수를 높은 에버리지를 기록한 선수예요. 예. 네. 자, 한 핀 잡았습니다. 자, 1, 2, 3, 4 프레임까지 스트라이크 5프레임에서는 나인스 페어. 자, 스타도 이제 스트라이크 걸어야 되는데요. 스타의 두 번째 주자죠. 김건아 선수가 6프레임에 나서게 됩니다. 자, 1, 3, 스트라이크! 오우. 아, 뭐 군더더기 없는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와, 지금 확실히 김건아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10프레임을 쳐야 되기 때문에 초집중을 해서 라인을 이제 찾아내고 있거든요. 예, 예. 네. 포기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타클럽이 힘을 좀 더 내고 있습니다. 예, 스타클럽의 두 번째 주자 김건아 선수 6프레임 스트라이크로 마무리 지었고요. 자, 그러면 사람과 사람들의 세 번째 주자 장성덕 선수. 아, 여기서 여전 그냥 봐도 스트라이크였어요. 완벽합니다. 장성덕 선수 눈 깜짝할 사이에 네, 투구를 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는데요. 아주 낮게 스르르 굴리는데 상당히 강력하게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제 자신의 라인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8프레임 스타의 네 번째 주자 정성훈 선수. 이전 4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던졌는데요. 이번에도 스트라이크 왼쪽 레인에서도 가능할까요? 스트라이크! 예, 확실히 관록이 있습니다. 네. 아, 정성훈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딱 치고 들어와서 예, 실수한 강경화 선수 꿀밤을 먹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본선 경기에서 정성훈 선수도 에버리지 236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기록을 하면서 팀에 이제 뭐 3위에 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한 선수죠. 자, 8프레임 이경석 선수. 스트라이크. 아주 깔끔한 샷. 야. 뭔가 소리 없이 주고하는 듯한 느낌. 하지만 타이밍 너무 좋고요. 지금 어프로치 타이밍과 엄지 빠지는 타이밍, 스윙까지. 마지막 지금 이번 투구의 자세는 살짝 흐트러졌지만 아주 간결하게 투구하는 네네. 선수입니다. 황도환 선수가 핀 미스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선수들은 전부 지금 스트라이크로 응수하면서 네.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 프레임 사람과 사람들의 김현수 선수. 아, 정말 뭐 기합 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맞습니다. 아, 지금 오늘 같은 컨디션이라면 사람과 사람들은 나인 템프레임 그 투구를 하는 선수 뽑기가 힘들 정도로 네. 모든 선수들이 화이팅 넘치고 지금 이제 컨디션이 좋은 상태. 그렇죠. 네. 스타클럽의 김건아 선수. 아. 마무리. 예. 타 클럽이 너무 못했다기보다는 사람과 사람들 클럽이 오늘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예. 팀전이라고 하기에는 아, 정말 스트라이크도 많이 났고요. 맞습니다. 자, 김건아 선수 스페어 처리했고 이제 10프레임 마지막 투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최대 194점까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244점이니까 네.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50점 차이에요. 네. 다쳐도. 맞아요. 51점 차네요. 네. 193점이네요. 예.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람과 사람들 그리고 스타가 맞붙었습니다. 결과는요. 사람과 사람들의 김현수, 황동환, 장성덕, 이경석 선수가 244점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로 마지막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창립 70주년 화승배 전국 볼링대회 부산시장배 클럽대항 4인조 최종 결승전의 결승전. 이제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두 팀 중에 한 팀은 무조건 우승입니다. 일단 중결승 1위로 올라온 참클럽
참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추인호, 장재혁, 김용준, 박나라 선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트. 자, 이쪽을 보셔야죠. 예, 아직 카메라 익숙지 않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들, 김현수, 황동환, 장성덕, 이경석 선수. 예,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네. 자, 참클럽이 먼저 성공에 나서게 됩니다. 1프레임 첫 번째 투구에 나서는 선수는 바로 추인호 선수인데요. 173cm에 10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 하단 펑키락 볼링장 소속의 클럽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볼링을 치며 실력을 쌓고 있는 94년 창단하면서 긴 시간을 지내며 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는 참 클럽입니다. 이렇게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맞아요. 네, 소개를 해줬습니다. 1프레임 첫 투구. 자, 과연. 오, 야, 역시 첫 번째 주자. 아, 참클럽이 몇 년 전부터 아주 급상승하면서 맞죠? 네네네. 지금 이제 추인호 선수와 장재혁 선수가 주축이 돼서 확실히 클럽의 이름을 알리는데 이제 큰 노력을 한 두 선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위로 진출해 있고 또 강력한 최종 우승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사람과 사람들의 첫 번째 주자 김현수 선수가 1프레임 첫 투구에 나서게 됩니다. 자, 이전 경기에서 사람과 사람들은 1, 2, 3, 4프레임을 모조리 한 선수마다 스트라이크를 하면서 상대의 예봉을 꺾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스트라이크! 자, 장군, 멍군. 아, 굉장히 빠른 스피드. 그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위쪽 라인을 사용해서 크게 레인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게 지금 자신의 라인을 잡는 김현수 선수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로가 크지 않고 매 시합마다 이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또 그런 선수입니다. 예, 김현수 선수의 1프레임 첫 투구. 참클럽의 장재혁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177cm에 10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인데요. 자, 장재혁 선수. 스트라이크! 더블! 역시 결승전의 결승전답게 초반 기세가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화이팅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선수들의 분위기 또한 초반부터 지금 한껏 이제 지금 업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 역시 이 둘 퍼펙트 사나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주 MBC 2인조전 퍼펙트.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죠. 자, 사람과 사람들의 황도환 선수 준비를 합니다. 자, 상대가 스트라이크를 걸어놨고 오른쪽 레인에서 자, 스트라이크를 의식은 하겠죠. 하지만 본인의 투구를 해줘야 합니다. 이 프레임 첫 투구에 나서는 황도환. 자, 부드럽게. 와! 자, 스트라이크! 와, 지금 마지막 경기. 네. 진짜 마지막이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무조건 가지고 가고 네. 싶을 거예요. 또 단 게임으로 끝나기 때문에 끝나고 후회해봤자 늦어요. 예, 네.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사람과 사람들의 황동환 선수 2프레임 기분 좋게 스트라이크 이어갔고요. 자, 3프레임 김용준 선수 준비합니다. 참클럽 183cm에 7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 투핸드 볼러입니다. 네, 최근 자주 이제 볼 수 있는 투핸드 볼러. 저... 아~ 아~ 자, 10번 핀을 밀고 나간 것까지 8핀. 미리 꺾여 들어가면서 우측에 2핀, 3핀에서 이제 한 핀이 쓰러지고 2핀. 3프레임 두 번째 투구. 침착하게. 예, 두 핀을 투핸드 볼러. 그렇죠. 네. 예, 두 핀. 네, 아주 안정적인 지금 투구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김용준 선수입니다. 예, 예. 이경석 선수가 네 번째 주자로 나서게 됩니다. 스트라이크를 쳐낼 수 있을까요? 부드럽게 자, 투구하는 이경석 선수. 와! 여기서 또 스트라이크 내네요. 대단합니다. 네. 네. 한치 흔들림 없이 지금 아주 안정적인 투구 자세로 투구를 하는 이경석 선수인데요. 네, 이전 네. 경기부터 차분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사람과 사람들의 5프레임. 와, 약했어요. 9개. 네.
지금 원쓰리로 넣어서 아웃핀 친 것도 잘 못 친 샷은 아닌데요. 예, 지금 예. 상대가 어떻게 칠지 어떻게 치고 밀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선수들이 서로 지금 불안해하면서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0번 핀 잡았어요. 자, 10번 핀을 잡으면서 오프레임을 마무리 짓는 사람과 사람들 김현수 선수였고요. 장재영 선수 2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걸었는데 자, 이 언젠가부터 스트라이크가 좀 뜸합니다. 자, 갑니다. 오! 아, 이게 웬일입니까? 하하. 아, 지금 뭔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엄지를 만지면서 우와. 내려오는 게 엄지 타이밍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 흘렀다. 네. 그렇죠. 오른쪽으로 살짝 흐르면서 얇게 진입이 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하. 여기서 이렇게 스페어가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2번, 8번, 10번. 그렇죠. 와. 이 핀 같은 경우는 왼쪽에 지금 두 핀만 잡을 거예요. 자, 두 핀 잡고 싶지 않은데 일단은 두 핀은 잡았습니다. 네. 어허. 잘 가다가 특히나 장재욱 선수 팀의 에이스인데 네. 그죠? 본인도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자, 7프레임. 사람과 사람들의 장성덕 선수. 오! 좀 위기였는데. 그렇죠. 삐끗했거든요. 그런데 아홉 개. 맞습니다. 지금 삐끗하면서 혹시 앞쪽으로 쏠려 나가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예, 하지만 예. 네, 다행히 원쓰리로는 정확히 진입이 됐고요. 우측에 10번 핀도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자, 이번에도 약간 좀 삐끗했는데. 네. 자, 왼쪽 레인에서 조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본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후에는 예, 나인스페어 일단은 처리를 했고요. 안정적으로 지금 사람과 사람들은 뭐 실수 없이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주 많은 스트라이크 터져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네 많은 핀을 쓰러뜨리고 스페어 처리를 하면서 점수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김용준 선수가 7프레임을 준비합니다. 네, 지금 이쯤에서 파이팅 넘치는 스트라이크 하나 터져 나와줘야 돼요. 예, 예. 7프레임. 투핸드 스트라이크예요. 아주 깔끔하게 네. 자, 팀에서 이 팀 요원 중에 한 동료가 실수를 했지만 그걸 또 만회하는 스트라이크. 그렇습니다. 자, 경기 결과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피니쉬 동작이 투핸드 이제 볼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엄지 방향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네네. 굉장히 잘 뽑았습니다. 자, 과연 오늘 우승 클럽은 어떤 클럽이 될지 사람과 사람들의 네 번째 주자 이경석 선수 왼쪽 레인에서 도전에 나섭니다. 천천히 가죠. 스트라이크! 와우. 아, 이경석 선수 굉장히 차분하게 첫 번째 기회 4프레임드 스트라이크, 네. 8프레임드 스트라이크. 맞습니다. 이전 경기도 두 번 모두 스트라이크. 예. 네. 굉장히 차분하게 경기를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경석 선수의 8프레임 경기였고요. 박나라 선수 8프레임을 준비합니다. 자, 4프레임에서 9스페어, 8프레임에서 자, 팀 동료 김용준 선수가 이전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더블 친다면 이제 조금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네, 자신에게 이제 주어진 마지막 샷입니다. 네. 8프레임, 박나라. 아, 아하. 놓쳤어요. 오, 그래도 스트라이크! 야, 오히려 왼쪽으로 조금 밀려 들어간 게 네. 하지만 스트라이크가 터졌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지금 던지는 순간 엄지 타이밍이 빠르면서 약간 놓쳤거든요. 약간 네.
그런데 하지만 한 원투 쪽으로 행운의 네. 스트라이크가 터지면서 중요한 순간에 더블을 만듭니다. 아, 결과는 이제 스트라이크였기 때문에 네. 이 9프레임에서 김현수의 스트라이크 한 방이 굉장히 큽니다. 맞습니다. 예, 여기서 스트라이크는 정말 커요. 네, 황동환 선수가 이제 편안하게 10프레임을 치느냐 못 치느냐 보고 네. 있어요. 자, 약간 삐끗하게 됐습니다. 스트라이크! 9프레임 스트라이크를 성공하는 김현수! 아, 김현수 선수는 야. 제가 준결 때도 지켜보고 이제 대회 T파이널에 진출할 때마다 지켜보지만 되게 신기해요. 예. 너무 편하게 치는데 아. 레인도 타지 않고 내 자신만의 스타일로 그러니까 풍품 네. 자체가 뭐 이게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그 탄력, 네. 관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기복도 없고 말이죠. 그 프레임의 이 스트라이크 굉장히 큽니다. 네. 자, 참클럽도 어쨌든 다 쳐야 돼요. 10프레임. 장재혁 선수 스트라이크. 아. 역시 관록이 있습니다. 네, 예. 일단은 다 쳐야 됩니다. 네, 네. 211점까지 한번 볼 수 있는 다 친다면. 그렇죠. 자, 장재혁 선수. 부담이 클 거예요. 일단 다 쳐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다 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점수가 모질한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황동환 선수 일단은 다 쳐야 돼요. 맞아요. 예, 다 쳐놓고 봐야 됩니다. 와, 스트라이크 또 쳤어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렇죠. 상황. 네, 그 상황은 일단 만들었습니다. 아, 정말 뭐 군더더기 없는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네. 확실히 예, 관록도 있고 정말 뭐 승부근성도 있고 말이죠. 맞습니다. 예. 10프레임 마지막 투구인데 이제 장재혁 선수 여기서도 스트라이크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스트라이크. 211점 결국 만들어내는군요. 네. 이렇게 되면 황동환 선수의 실수를 예, 예. 예, 기다려야 실수를 기다려야 상황. 됩니다. 네. 실수가 안 나온다면 뭐 맞아요. 편안하게 네.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데 장재혁 선수는 일단 본인이 할 건 다 했어요. 그렇죠. 황동환 선수는 무리해서 이제 뭐 스트라이크를 칠 필요도 없고 네, 어떻게 네, 보면 네. 스페어로 마무리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빅스플릿 이런 것만 안 나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투구가 중요합니다. 10프레임. 자, 황동환 선수. 사실 이게 승리를 결정짓는 투구이긴 하지만 네. 많이 부담이 될 거예요. 자, 손을 떠났고요. 왼쪽으로. 오, 큰일 날 뻔했어요. 아, 황동환 선수가 오늘 계속해서 안으로 꽂히는 샷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10프레임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네. 네, 일단은 잡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놓친다면 승리도 날아갑니다. 하지만 잡는다면 자, 승리를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와. 그렇죠. 네. 아, 이렇게 또 와, 경기가 이렇게 되는군요. 네, 예.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예. 굉장히 잘하면서 으쌰으쌰 해줬기 때문에 네 마지막 이 샷까지 할 수 있었다. 마지막 샷도 봐야 돼요. 네, 아니, 맞죠. 마지막 샷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단하기에는 이릅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7핀을 친다면 동점이 예, 나올 수 있겠지만 8핀 이상을 8핀 이상 쳐야 돼요. 네, 네, 네. 충분히 계산을 하고 지금 투구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황동환 선수 10프레임 마지막 투구 갑니다. 와. 자, 9핀. 아우, 좀 불안하긴 한데요. 예, 네. 213점. 아.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군요. 예. 네. 창립 70주년 화승배 전국 볼링대회 부산시장배 클럽대항 4인조 최종 결승전 최종 우승. 정말 단 두 핀 차로 우승에 그리고 준우승이 갈렸습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참클럽을 213대 211로 누르고 대망의 우승을 차지합니다. 지금 세 게임
모두 선수들이 아주 꼼꼼하게 경기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결국 끝나고 나니까 점수는 종이 한 장 차이였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선전부터 본선 결승전까지 긴 일정 동안 선수 여러분들이 아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네. 오늘 우승을 차지한 사람과 사람들 클럽은 오랜 시간 동안 또 차곡차곡 쌓아온 실력을 오늘 맘껏 뽐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네. 다시 한번 또 최고의 클럽임을 확인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아, 4위 결정전에 이어서 불꽃 튀는 마지막 결승 토너먼트. 네. 진짜 대단했습니다. 단 두 핀 차로 사람과 사람들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앞으로 더 도전하는 클럽들이 많겠죠. 네. 그 4인조도 있고 2인조도 있고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중계방송 마무리하죠. 김경희 해설위원 수고하셨고요. 네. 저는 캐스터 김동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